자, 이번 시간은 32페이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있죠. 앞부분 부분은 종합 문제 유형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종합 문제 지문 정도 낸다. 앞쪽에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풀 때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흐름을 거의 세 문제로 고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피크는 네 문제인데 최근에 거의 세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특별한 개별 문제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종합 문제를 다룬다든지, 맞죠? 그리고 콘크리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든지, 그럼 패턴이 이네 패턴이다 보시면 돼요. 네 패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종합 문제, 그리고 뭐다? 콘크리트에 관한 종합 문제, 그리고 철근 공사 관한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오래 사용하면 뭐가 생깁니까? 내구성 떨어지죠. 뭐 균열이나 그런 현상들 있죠. 그거 내는 거, 이런 네 파트다 이래 보시면 돼. 크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크게 네 파트로 분류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작년 시험엔 철근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균열 냈고, 균열하고 콘크리트하고 철근 공유 구조 종합 이렇게 낸 거예요. 크게 네 파트로 보고, 이제 세부로 이제 자르면 조금 더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 그러면 먼저 철근 공유 종합 문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철근과 콩근 온도에 의한, 자, 그래서 1번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선팽창 계속, 자, 늘어나는 비율이었겠죠. 온도가 상승해서 뭐 다르게 뭐다 열팽창 계수라고도 했고요. 무엇을 쓰든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반대 개념이 뭐라 했어요? 수축 계수. 줄어드는 비율은 수축 계수고, 늘어나는 비율이 뭐다? 열팽창이나 선팽창 계수. 그러면 이거는 같다라겠죠? 거의 같다. 말만 비슷하면 된다 계세요. 거의 같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뭐, 동일하다. 뭐, 등등 많이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낸다. 앞전에 또 냈잖아. 그래서 7번이나 냈습니다. 7번. 최근에 자주 내고 있다, 특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는 다르다 캐세요? 무슨 계수는 주의하자? 탄성 계수는 주의하자 캐세요. 제발 탄성 계수는 갖다 카면 안 돼. 탄성계수, 연계수는. 탄성계수는 같다 하면 안 됩니다. 탄성계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탄성계수는 누가 크다? 철근이 큽니다. 콘크리트 탄성계수보다. 이거는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탄성계수가 같다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염에는 염분이 콘크리트의 침투나 첨가되어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소실하는 것으로서 철근을 부식시켜서 구조물의 균열을 발생해 염해라 했죠. 그래서 염에는 염분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해를 줄이라 하면,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물은 많이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물, 시멘트, 비, 시방서상은 물 결합제비이고, 그러면 이 콘크리트 비빔할 때 이거는 최대한 줄여야 되죠. 물 적게 해야 돼. 염해 방지하게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저거죠. 염해를 줄이기 위해서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 얼마? 0.30 이하가 돼야 돼요. 4번. 4번 지문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염해를 이제
이제 줄이기 위해서 고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다스노스의 4번에다가 4번 지문에다 고 내구성 콘크리트는 더 줄여야 돼요. 내구성을 높여준 거. 내구성은 뭘 내구성이라 그랬어요?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내구성이겠죠? 그래서 고 내구성 콘크리트는 더 줄여야 돼. 0.20이에요. 보통 0.30 이하인데 얘는 0.20 이하가 돼야 돼. 더 줄여야 돼. 근데 어느 조건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책임 기술자의 성의를 얻는다. 그러면 0.3보다 또 완화할 수는 있어요. 기술자가 책임진다는데. 그때는 0.6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술자, 이 사람 뭐돈 먹겠죠. 자기가 진짜 기술자면 승인을 안 해줄 거야. 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중력률 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 수화 속도가 빠르고 수화 열이 커서 저온 시에도 강도 반응이 좋은, 이거는 무슨 거예요? 중력률이 아니고, 뭐다? 조강이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고, 조강에 대한 거고. 조강이 빠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런데 중력률 포인트는 느리다 했죠. 수화 반응이 느려서 수화 열 적게 생겨요. 그래서 큰 콘크리트 땡 공사 이런 데 쓴다 했죠. 근데 올해는 혹시 이것 조금 정리하라 그랬어요. 코로 슬래그 시멘트 했죠. 혼합 시멘트 하나 해드렸잖아요. 아직은 시험에 전혀 언급이 없지만 코로 슬래그 시멘트. 그럼 이거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추가 더 넣은 거예요? 혼합한 거야? 이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시멘트에 자 슬래그하고 뭐다? 석고를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혼합해서 만든 게 혼합 시멘트예요. 고로 슬래그 시멘트로서 자 이겁니다. 수화열 적게 생기고 반응 느려요. 중력률 포틀랜드 시멘트 성격을 띈다 캐세. 그래서 얘도 그래서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시공연도 좋게 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슬래그하고 석고를 넣은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큰 콘크리트 많습니다. 터널이나 이런 데 아니면 도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저기 땡공사 이런 데 적합한 게 뭐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라 그랬어요. 고로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얘 반응 빠르지 않습니다. 느린 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원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였죠? 제가 이 문제 만들어 놨을 때, 내구성 저하인을 모두 고르세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은 내구성 저하 요인이 아니죠. 콘크리트는 수화 반응에 의해서, 응결 경화되면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면서 철근을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프는, 맞죠? 크리프가 생기면 내구성 뜨 장기 처짐이었잖아, 맞죠? 크리프는 장기 처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해서 자, 이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자, 이겁니다. 골재 알칼리 반응이 자, 골재 실리카 성분하고 합쳐서 알칼리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요. 나중에 자, 이겁니다. 철근을 부식시켜서 콘크리트 균열을 유발시키는 반응이에요. 알칼리 골재 반응이. 그리고 염에도 아까 했죠? 내구성 저하인이고, 블리딩은 뭐다? 수분 상승 현상이죠? 내구성 저하 요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균열도 내구성 저하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화학적 침식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자, 이거는 혹시나 해놓은 거예요. 혹시나. 잘 안 갈 건데, 어렵게 낼 걸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먼저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기술 좀 옳지 않는가? 먼저 1번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 또는 뭐다? 선팽창 계수, 수축과의 수는 어떻게 거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철근과 콘크리트 응력 전달은 철근 표면의 부착력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착력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부착력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철근과 콘크리트 응력 분담은 단면적 비에 의해서 분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단면을 보면요. 철근이 많아요? 콘크리트가 많아요? 단면 안 봤습니까? 철근 콩 기둥을 딱 잘랐습니다. 딱 자르면 콘크리트 면이 단면적이 넓을까요? 철근 부분이 단면적이 넓을까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대부분 차지해요. 철근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인 응력 분담은 탄성 계수 비만큼 분담해요. 콘크리트 역할은 철근을 감싸주는 거예요. 녹슬지 않도록 해주고 자고라는 탄성 계수 비만큼 분담을 합니다. 응력 분담은. 자, 보통 탄성 계수 비라는 것은 비율 나타낸 겁니다. 분모에다가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나타냈고요. 분자에다가 철근의 탄성 계수를 분자에다 둔 거예요. 이걸 비를 나타낸 거예요. 이 비를 나타내 탄성 계수 비는 이겁니다.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분자에 분모에 두고 분자에다 철근의 탄성 계수를 둔 거 이게 탄성 계수 비예요. 그래서 탄성 계수 비만큼 분담합니다. 그래서 거의 철근의 힘을 거의 분담해요. 단지 철근이 어떻게 됩니까? 자굴이나 힐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해서 콘크리트가 감싸주면서 그리고 철근이 녹슬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응력 분담은 철근이 많이 분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만약에 저 강남에 그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TV 뉴스에. 철근 뒤 주변에 콘크리트 다 방리됐죠. 방리됐는데 건물 안 붕괴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는 붕괴되어야 되는데 건물 내려앉았어야죠. 그 정도 되면. 맞죠? 그 정도 되면 내려앉아야 되는데 안 내려앉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철근이 엄청 분담을 하는 거예요. 단지 콘크리트는 철근을 감싸주면으로써 맞죠? 철근을 녹슬지 않게 오랫동안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서 철근이 자굴 안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이 대부분 응력 많이 분담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부분적으로 분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균형 철근비 이상의 인장 철근을, 이것은 그냥 간단히 그냥 알아두라겠죠? 균형 철근비 또 평행 철근비라고도 해요. 균형 철근비, 평행 철근비라고도 해요. 균형 철근비는, 자, 철근과 콘크리트가 동시에 허용 응력도에, 허용 응력에 도달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파괴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 철근비예요. 그럼 이상이라는 것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가대 철근비라는 거예요. 철근을 어떻게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 콘크리트가 먼저 허용력에 도달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균형 철근비라고 하고, 그럼 이상 많이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대 철근비. 그러면 균형 철근보다 적게 넣으면 뭐다? 가소 철근비고. 그럼 철근이 먼저 허용력도에 도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안 가는데 혹시나 해서 보세요.
미친 척 하고 낼것 같아 가지고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5번 철근의 탄성 개수는 콘크리트 탄성 개수 크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철근 콘크리트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자, 철근 콘크리트 내구성은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RC조가 이거 다 되잖아. 자, 내하, 내진, 내구. 내하, 내진, 내구. 맞죠? 내풍 구조 다 되잖아요. 이거 다 됩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내구성 좋고요. 그 다음에 음을 차음성이 좋죠. 이거는 장점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콘크리트 음을 차단은 잘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어디 땅 넣어놓고 밖에 콘크리트 치가 개구멍 하나도 안 해놓으면 소음이 밖으로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개구멍 없는 데다가 사람 잡아놓고 밖에 철근 콘크리트 타설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도 안 되고 공기 차단해 죽겠죠? 자,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크리프는 큽니다. 크리프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프가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큽니다. 처짐은.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겁죠. 철근 콘크리트 무게가 얼마? 2.4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공 기간이 어떻게? 깁니다. 공사 기간이 길죠. 그래서 3번이 틀릴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설명인데 그리고 그다 더 적어놓고 전음도가 커요, 적어요. 전음도가 크죠. 차음성도 크지만 전음도도 커요. 그래서 어디에 갇혀 있으면요 소리가 밖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두들겨야 됩니다.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럼 그 모스 부호기호 하는 분들이 상대편이 알아야 된다고. 그다음 5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라멘 구조 또는 골조 구조라 했습니다. 이거는 기둥과 포가 일체로 만든 구조 형식이 라멘 구조였습니다. 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하중 전달이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된다? 기둥으로 전달됩니까? 포로 전달돼야 돼요? 포로 가야 되죠? 슬래브의 하중이 직접 기둥으로 포로 전달이 되는 거야. 포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자, 라멘 구조고, 그 반면에 3번 있죠? 플랫 슬래브 구조가 포가 없기 때문에 슬래브의 하중이 직접 기둥으로 전달되는 형태가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멘 구조는, 자, 이제 포가 고정단으로 설계된다 했죠? 양단 고정단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벽식 구조는 기둥과 포가 없다 했죠? 벽과 슬래브로 연결하는 구조 형태가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벽식 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내력벽. 그 벽을 내력벽이라 쓸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벽? 전단벽. 이렇게 써서 언급을 할수 있다. 그럼 그래서 벽식 구조에서는 이 벽체가 다 분담하는 거야. 벽체가 자,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분담을 하는 게, 수평 하중을 분담을 하는 게, 여기 저항을 다 하는, 벽체가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식 구조에서는 함부로 벽체를 철거, 해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가변성이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슨 벽으로 설계되니까? 전단벽으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주고. 그다음에 플랫을 항상 포가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프리캐스트 구조는 벽 기둥 보호 슬랩의 주요구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연결 조립하는 형태가 프리캐스트 구조고, 그 다음에 프리세스 구조는 뭐가 프리세스 구조라 했겠습니까? 자, 힘을 받는 부재 미리 압축의 응력을 가해서 바로 힘 강도를 증가시키는 형태가 바로 프리세스 구조. 그런데 뒤에 보면 포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벽에 전달하는 구조 형식은 뭐예요? 슬랩을 직접 벽에 전달하는 거 뭐예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무슨 구조? 벽식 구조. 내력벽. 그 2번에 해놨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 참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5번 기출 문제인데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를 써놨잖아. 벽식 구조를. 위에도 보면 벽과 슬랩을 연결한다 했죠. 맞죠? 그리고 밑에 보면 슬랩을 직접 벽에 연결한다 했잖아요. 아, 이때는 약간 똑같이는 안 썼고 약간 다르게 썼어. 같은 뜻인데. 이렇게 약간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똑같이 씁니다. 최근에는 똑같이 써게 답을 유도식입니다. 그럼 앞전에는 두 개 썼어요. 올해 세 개 될 거예요, 세 개. 그래서 작년에는 대표적인 이거죠. 여러 겹을 해서 이거 가지고 냈잖아요. 아스팔트 방수도 여러 겹 해놨고, 합성 수직의 뭐지? 시트 방수도 여러 겹 해서 이렇게 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명심하세요.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요. 두 개 중 한 놈을 찍어야 돼. 이때는 그래도 양 이렇게 똑같이 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20회 때부터 똑같이 써가지고 한 놈을 답을 유도식입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올해 그 문제가 세 문제 있을 겁니다. 제가 20회 때부터 똑같이 써가야 한다 해서 그때 만들었고, 21회 때는 조금 더 만든다 해서 두 문제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세 문제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34페이지 6번. 자,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번, 철근과 콘크리트는 여리한 선팽창의 수축기에서는 유사하다. 맞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은 철근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알칼리가 얼마 이상이 유지가 된다 깨세? pH가 11 이상 유지가 돼야 돼. 이 상태가 돼야지 녹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철근 녹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 3번에 철근과 콩의 상호 부착에 의해서 구조체에서 일체성이 높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4번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에 강한 철근 결합시에서 각각의 특성을 발휘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열이 약하기 때문에 내하에 취약하다. OX, X죠. 자, 콘크리트가 피복을 해줌으로써 내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적합한 방법은 뭐다?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야.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자 동일 단면적일 때는 가는 굵은 철근을 뭐다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자 동일 단면적 기준인데 그러면 이 가는 철근을 많이 써주면요 동일 단면적일 때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첫째, 철근에 뭘 증가시키는가? 주장, 그죠? 주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뭐가 좋아진다?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착력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는 철근을 많이 쓰면요, 이 치마 균열 있죠? 치마 균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마 균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는 철근을 많이 쓰는 것이. 자, 그리고 가는 철근을 많이 쓰면요, 나중에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이런 특성을 좀 가진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제일,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해설에서 그 2번 꼭 기억해 놓으시고, 철근의 주장이 비례하는데 동일 단면적일 때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 가는 철근 어떻게 많이 사용한 것이 철근의 주장이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의 중성화 방지 대칙 중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중성화는 보통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생기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해. 콘크리트의 중성화도 되고 탄산화 어떤 걸 해도 관계없지. 중성화해도 되고 탄산화해도 되고, 요새 시방서는 자꾸 탄산화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탄산화. 그래서 탄산화가 그러면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 칼슘으로 바뀌는 것을 뭐다? 탄산화 중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문제가 철근이 부식될 수 있다는 거라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탄산화됐다 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강도가 저하되는 건 아니라 매입된 철근을 뭐다? 부식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뭐의 침투로 많이 생긴다? 중성화는 탄산가스의 침투로 발생하는 거예요. 중성화는 누구의 침투로? 탄산가스하고 반응해서 생기는 거예요. 탄산가스. 그러면 탄산가스의 침투를 최대한 방지하는 게 지연 대책이에요. 의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외우실 필요 없고 탄산가스의 침투를 최대한 느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연 대책에 속하는 거예요. 지연 대책. 그래서 먼저 경량골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면 경량골제는 구멍이 뻥뻥뻥 났어요. 그럼 탄산가스 침투가 빨라요. 그리고 경량골제는요, 거칠기 때문에 공기량도 1% 더 증가해야 되거든. 공극이 많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공극이 많아. 그럼 탄산가스 침투가 어떻게?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량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최대한 줄여줘야 돼. 경량골제 사용은 줄이는 것이 지연 대책이 되는 것이지 다량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표면에 마감을 하라는 거예요. 마감제 사용하라 이게. 그러면 얘가 침투되니까 마감제 사용해주라 이게. 그리고 물시멘트빈 체는 어떻게? 작게 해주시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탓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피복 두께 어떻게?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면 중성화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36페이지. 자, 콘크리트의 뭐다? 중성화에 대해서 해놨죠.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얘가 9번이.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이게 7회 때 나온 겁니다. 7회 때. 그래서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알칼리성을 상실해가는 현상을 중성화라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철근 깊이까지 진행된 철근에 부식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크리트의 중성화 진행되면 강도가 자체 저하되는 것은 아니에요. 강도가 떨어진 건 아니다. 철근이 뭐다? 녹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중성화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성화되면 매입된 철근이 뭐다? 녹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면 중성화 진행 속도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에 플랫슬래브 구조입니다. 플랫슬래브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럼 1번. 그래서 플랫슬래브 항상 이걸 기억한다. 뭐가 없다? 포가 없다. 평바닥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슬래브의 뚫림 전단을 보강해서 주두와 지판을 두는 거라겠죠. 그래서 슬래버가 직접 이렇게 기동하고 맞다면요, 문제가 생기겠죠. 뚫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상부에다 보강을 드롭 패널 지판을 보강을 해주는 거야. 지판이 보강되고 주두 부분이 경사주두 형태로 보강이 되는 거 이렇게. 이게 보강이 이루어진 것은 뭐다? 플랫 슬래브. 그래야지 여기 뚫림 전단, 펀칭 전단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된 플랫 슬래브의 플랫 플레이트가 문제이거든. 기둥을 직접 이렇게 접촉하면 슬래브가 있을 때 이러면 여기에 뚫림 전단이 생길 수 있다. 여기가 펀칭.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잘못하면 여기가 뚫림 전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는 것이 플랫 슬래브인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플랫 슬래브는 주두 부분의 철근 배근이 어떻게 복잡한 거야? 주두 부분의 철근 배근이 복잡해요. 간단하다 하면 틀린 거예요. 뚫림 전도를 방지해서 이제 철근 배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장선이나 워퍼 슬래브보다 청고를 낮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슬래브가 이렇게 바로 되잖아요. 근데 워퍼 슬래브는 이거 장선 슬래브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간 거야. 밑에 장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장선을 보내준 거. 이게 장선 슬래브야. 보가 요거 보가 아니 여기 장선을 보낸 거야. 장선. 마룬을 깔때 밑에 목재 보는 걸 장선이라 하거든. 그것처럼 보냈다 해서. 그러면 이게 이방향 장선 슬래브가 워퍼에다 쓰네. 워퍼 슬래브는 어디다 써놓으세요? 워퍼리 이방향 장선 슬래브가 워퍼리입니다. 이방향으로 장선을 이방향으로 보내준 것을 워퍼 슬래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걸 낮게 할수 있잖아요. 요거만큼 라멘 구조보다는 좀 줄어들지 많이 낮게 할수 있다. 에? 자, 그리고 무량판 슬래브라고 하죠. 무 없을 무자 보량자 평바닥판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4번에 라멘 구조 골조 구조 슬래브보다 실내 이용률이 낮다 해서 OX X입니다. 실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라멘 구조는요, 보가 밑에 툭 튀어나와야 되거든.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 라멘 구조는 보가 이렇게 툭 크게 튀어나오는 거야. 슬래브가 있으면 보가 이렇게 커요. 장선은 작게 설계되는 거고. 라멘 구조는 이 보의 춤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이가. 보충이 큰건 되게 크고요. 적어도 한 60cm 이 정도는 설계가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OX, X입니다. 그리고 5번에 바닥 슬래브의 기둥이 직접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중이, 플랫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기둥으로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라멘 구조는 어떻게 했다? 슬래브의 하중이 보로 전달되고요. 플랫 슬래브는
슬래브의 하중이 어떻게? 기둥으로 전달되는 게 플랫 슬래브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지, 문제 좀 풀어보고 오세요.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해서 나갈 겁니다. 대충 딱 보면, 나가는 속도 보면 대충 아시겠죠? 조적조까지 나가겠죠? 조적조까지 공부해 오시면 되겠네요. 미리. 해 오시려고요? 네, 네, 해 오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적조까지 해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